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꽃티처 토선생입니다. 오늘은 22년 화훼장식 산업기사 필기 공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부하려면 책 먼저 구입하셔야 되겠죠? 화훼장식 산업기사 책은요, 두권 나와 있거든요. 수풀 미디어 것과 시대고시 기획. 두 개의 차이점이 뭐냐고 하면은 수풀은 필기실기 같이 들어가 있고요. 시대고시 기획은 필기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책을 구입하셨으면은 문제 경향을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요. 잘 모르겠더라도 기출문제를요, 1회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풀어보세요. 이렇게 풀어보시면은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 감을 잡게 되실 거예요. 문제의 감이 잡히셨으면은 이제는 공부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 방법을 추천해 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요, 문제 위주로 공부하시는 거예요. 문제 답 해설. 이렇게만 공부하셔도 충분히 성적이 올라가시거든요. 두 번째 방법은요, 이론부터 차근차근 공부하고 이후 문제를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이두 방법 다 개인차가 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필기시험까지 기간이 정말 조금밖에 안 남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공부 방법 1,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서요,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 점수입니다. 우리 모의 테스트를 풀었었을 때총 60문제 중에서 36개 이상이 계속 맞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시험장 가셔서 합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자, 이제 공부 방법을 알려드렸으니 이제는 필기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분석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문제 하나를 만들어 봤거든요. 자, 이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다음 중 절화장식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우리 절화라고 하는 것은 잘려진 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꽃꽂이, 꽃다발, 코사지 모두 잘린꽃으로 만들어진 작품이죠. 우리 3번의 테라리움은요, 투명한 용기에 식물을 심는 겁니다. 뿌리가 있어야지 심겠죠. 그렇기 때문에 절화가 아니겠죠. 그래서 정답은 테라리움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 거예요. 총 60문제 나옵니다. 60문제 중에서 36개 이상만 맞추시면 돼요. 그럼 이 60문제가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총세 과목으로 나누어집니다. 화훼장식 기획 및 매장 관리, 화훼장식 상품 제작, 화훼 디자인. 이렇게 각 과목당 20문제씩 출제됩니다. 이제 필기를 알아봤으니 다음 영상에서는요, 실기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22년 화훼장식 산업기사 시험 일정입니다. 자, 이 시험 일정을 대비해서 저희 토선생 반에서도요, 실기 수업이 있는데요. 9월 23일에 개강합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 12시에 한 2시간 전후로 수업이 진행돼요. 우리 산업기사 수업에 대해서 좀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010-2946-7770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꽃티처 토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